자, 집에서 조미 생선포로 튀김 찌포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앞에 만든 거는 조금 실패를 했거든요. 태워가지고 기름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적당하게 온도가 올라가면 불을 좀 줄여주고요. 살짝 넣었을 때 예, 지금 온도가 딱 좋습니다. 쫙 가버리죠. 여기서 뒤로 이 정도가 딱 적당한 튀김찌포에 바로 꺼내시면 돼요. 앞에 거 너무 타버렸죠. 요거는 안 탔습니다. 여기서 기름이 빠지면 되겠네요.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튀김찌포입니다. 기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. 넓게 잘 펴주기만 하면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잘 익습니다. 이렇게 바로 꺼내주시면 돼요. 제가 혼자 먹을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개만 더 먹어야 되지. 적당한 저 기름 온도면 이렇게 금방 노릇노릇해지거든요. 끝. 그래서 기름만 빼주면 완료가 됩니다. 완성. 자, 좀 전에 만든 튀김찌포 요건 조금 너무 태웠는데요. 요거보다는 조금 덜 태운 찌포가 바삭하고 맛있습니다. 아직 기름이 좀 덜 빠졌는데요. 집에서도 튀김집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한번 씹어 먹어 볼게요. 튀김집에서 먹는 그런 맛이 납니다.